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제품이고요. 이런 저렴한 하드 플라스틱 케이스가 아주 멋진 가죽 케이스로 변신할 겁니다. 완벽한 접착을 위해서 이 플라스틱 케이스를 사포로 문질러 버릴 겁니다. 이 사포질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가죽과 가죽의 소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소재의 만남에서는 기본적인 밑작업을 아주 꼼꼼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오케이, 가죽을 준비해 볼게요. 오늘은 다크 브라운 컬러를 써볼게요. 이 케이스 크기에 맞게 가재단을 해볼게요. 자, 대충 사이즈에 맞게 표시 이렇게 체크해주고 이제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샤프닝 표시한 대로 가볍게 커팅 끝! 쉽죠? 그리고 본딩을 하기 전에 살짝만 한번 가죽을 늘려줄게요. 오케이, 이제 본딩. 자, 본드는 얇게 여러 번 지난번 강좌에서 알려드렸죠. 자, 투명 케이스에도 좀 발라주고요. 본딩의 기본은 본드를 양면에 모두 발라주는 거예요. 끝쪽 부분을 아주 섬세하게 본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접착이 잘 되도록 드라이기로 열을 줄게요. 자, 이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런 도구가 있으면 이 부분이 쉬워요. 자, 가죽을 늘려주면서 붙여줍니다. 자, 필요없는 부분 좀 잘라내고 이제 정교한 재단을 할 차례입니다. 재단 전에 항상 샤프닝 아주 날카롭게요. 정교해야 돼요. 끝! 자,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잘라줍니다. 자, 타공해주고 자, 이 부분은 타공 펀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쉽죠? 자, 이제 라인 커팅이 완전히 끝났어요. 자, 단면을 좀 정리하고 엣지코트를 골라보죠. 자, 스펀지도 준비하고 이 케이스처럼 전혀 다른 소재가 붙었을 때는 프라이머라고 하는 베이스코트를 먼저 발라주고 엣지코트를 바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게 프라이머고요. 두 번 바를 겁니다. 자, 이제 엣지코트를 발라줄게요. 자, 1차 엣지코트는 색칠하듯이 가볍게. 자, 장식선을 그어줄게요. 장식선 보이죠? 자, 이런 안쪽 세밀한 부분은 이런 송곳을 이용해서 엣지코트를 발라주면 쉽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포로 좀 정리하고 자, 이렇게 엣지코트 두 번만 바를게요. 두 번째 엣지코트는 좀 집중해서 발라줄게요. 자, 이제 건조가 다 됐고요.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
하단 플라스틱 케이스, 에치코트로 마감을 했고 다크브라운 컬러의 코트 스킨,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가죽 케이스가 됐어요. 스마트폰을 끼워보면 가볍고 부드러워요. 그립감도 좋고요. 오늘 작업이 아주 잘 된 것 같네요. 자기 핸드폰에 맞는 이런 기본적인 틀과 얇게 잘 PR된 여분의 가죽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스마트폰 커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자, 잠깐. 근데 뭔가 심심해요. 뭐가 부족한 걸까요? 궁금하다. 무늬가 굉장히 독특하네. 매력있다,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